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무료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방이 아니라 지금 생방송 같이 접속한 최인호님께서 쌈바 4억 7천 지금 실었습니까? 와, 여러분들 4억 7천 실었어요. 4억 7천. 와, 셀트리온도 갑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가요. Servant, are you there? Servant, answer me. Are you there? 왜냐하면 이 영어 좀 써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평소에 연습해야 됩니다. 4개국에서 동시 시청 중입니다. 한국, 브라질, 호주, 러시아. 안나, 채팅 받습니다. 요새 좀 바쁘셨다고요? 자, 안나 것도 잠깐 봐야지. 한미약품. 야, 한미약품 홀딩 홀딩. 걱정 없어, 일단 들어가십시오. 선물 안 깬다 그랬어요. 일단 맞아요. 일단 올라가면 대박 갑니다. 오늘 원웨이 나옵니다. 올라가면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다 죽어요. 여기 있는 애들이 선물 다 던집니다. 와, 실패네. 그래, 원래 상방이 맞아 하면서 손절 넣으면서 올라가고 그게 다 힘실어가지고 추가로 선물 매수세 딱 들어오면 위로 빵 뛰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된지 난 좀 볼게요. 이거 어떻게 그리 잘 아는데, 돈 진짜 수억에서 그 수시 있잖아요. 넘어가기 직전 엄청 지박았습니다. 13년 동안 피눈물 흘렸어요. 땅바닥에 쓰러져가지고 누워서 몸으로 느낀 겁니다. 야, 근데 설마 완방은 아닐 테고 추가 자금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와, 야, 아니 가지고 있는 자금을 몰빵하진 않았을 거고 4억 7,400이면 아니 한 절반만 샀다 해도 지금 나머지 5억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야, 그것뿐이겠습니까? 셀트리온 많이 가지고 있댔어요 분명히. 야, 참 완전 큰 손이신데. 그렇다고 더 제가 또 그걸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야, 책임감이 커요. 물론 제 말 한다고 사고 이런 분이 아니겠지만 매매할 줄 아세요.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양아, 3개 남았지? 추가 매수도 일단 성공이다. 여기인가 사라 그랬어 분명히. 다 표해야지. 아, 여기도 사실 사야 되는데 아침에 버벅거리지 않아서 무조건 사는 건데 사실. 아유, 안타깝다 진짜. 여기서 사라 하잖아요. 여기서 사라고 하잖아요. 사는 자리에요, 사는 자리. 야, 자리에서만 이야기합니다. 아무 때나 제 뭐 내킨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사는 자리만 하는 겁니다. 평소하고 다르게 왜 좀 전에 왜 사라 했는데, 전거 좀 돌파형. 주식은 패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눌림목형. 자, 여기는 왜 바닥 삼중 바닥으로 지지하고 일봉상에 보면 지지권이에요. 지지권, 지지권이니까 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싸싸싸싸싸싸 다 실어 올라탔거든. 60일까지 다 올라타면 살만해요. 사자마자 다 실자마자 갔어요. 그리고 갭 상승했어요. 그죠? 여기 또 살 수 있는 겁니다. 돈 없는 줄 알았지, 양이가. 양, 꼽을 쳐놓은 거, 꼽을 쳐놓은 거 다 이야기해야지. 쌤, 예금도 300 있어요.
그래야 내가 다음에 히든카드 한 날리든 말든 하지. 그치? 아, 47만원의 단가. 1% 조금 수익 안 났다. 야, 위로 좀 제발 가자. 셀트리온 무섭다. 무섭네요. 셀트리온 갈 것 같은데, 갈 것 같은데. 조금 중간에 삐딱선 있어. 갑니다. 선물 가요. 게임 끝납니다. 이거 돌파하면. 가지고 있는 거 홀딩 홀딩 던지지 마세요. 오늘 홀딩에가 뽕 뽑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닥터케이 팬 계신다. 이거 돌파하면 아까 팔아먹었던 거 다시 사. 이거 돌파하면 이거 안 밀릴 것 같은데? 외국계 들어오죠? 그냥 지금 사. 아까 팔아먹은 거 닥터케이 팬 있다 없다. 여기 돌파할 것 같아. 아까 팔아먹은 거 사세요. 만약에 여기 밀 이제 던지는 거 여기입니다. 28만 9천원 깨지면 적당히 던져 가세요. 그리고 치고받고 치고받고. 아, 시장이 장난 아닙니다. 현재 그죠? 이거 뚫었다 하면 난리 나요. 자, 쏙 죽이더니 쏙 죽이더니 일단 다시 들었어요. 설마 이거 밑으로 한 번 더 페이크 준다고? 1700억 사는데 기관도 1000억 사는데 설마 올라갈 거 페이크 주려고 밑으로 뺀다? 그거보다 올라갈 것 같은데요. 걸어보겠습니다. 선물 매수 진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35,000원 아닐 텐데요. 뭐, 잘못 적으신 거 아닌가요? 신라젠 제끼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그 가격이 아닌데, 45,650원인가? 45,600원. 이거 돌파한다, 본다고. 이거 뒤로 넘으려고 그러죠? 안 틀렸어요, 지금. 야, 참, 진짜. 여러분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저 딴 거 안 바랍니다. 좋아요하고 박수 의미로 7번 눌러보세요. 박수 받을만 하다 하면 7번 한번 눌러보세요. 무료예요, 무료, 여러분들.
근데 이노님이 최이노님이 배팅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야 아니 뭐 제 예측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풀 자금이 아니라고 제가 예측이 되는데 이때까지 매매하는 승량을 보면 그러니까 딴 거 샀어 이것도 삼성전자 재매수했다 했잖아 돈이 더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와 야 참 진짜 밑으로 빠져도 밑으로 나 빠져도 닥터케이 니가 말한 것처럼 한번 더 사줄 용의도 있고 조금 더 빠져도 한번 더 실어줄게 이 생각이 뭐 있지 않겠습니까 매매를 그 정도 할 줄 아시는데 여기다 풀빵 때린다고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야 자금 규모가 상당하신데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는데요 공부가 손에 안 잡힐 것 같아요 솔직히 현대차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현대차 아직 안 늦었어 사고 싶은 사람 사세요 그냥 적당히 그래가지고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식한테 물려줄 거 뭐 하면 좋겠냐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사라 그랬어요 삼성전자 44,000원 현대차 12만 정도 그거 사가 자식한테 물려주면 손해나면 제가 죄송합니다 할게요 말장난 비슷한데 말장난 아니에요 손해 안 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요 꼭다리에서 사니까 문제지 야 셀트리온도 잘가 아이고 자 고스피 뚫었어요 20일 뚫었습니다 안 찾았어요 뚫었습니다 맞췄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고 위로 갈 것 같은데 한 사람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고 밑으로 빠질 것 같네요 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위로 올라갈 것 같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페이크라 그랬어요 페이크 올라갈 거라 그랬어요 올라갈 거라고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사라 그런 겁니다 시장 판단 딱 하고 안 죽이겠네 사라 그런 겁니다 양이 하나 더 추가 하나 더 추가 전고점 돌파하고 눌림목 주고 다시 재상승할 수 있어 하나 더 추가 야 하나하나 이러니까 내 해외 선물하는 것 같다 야 참 아 SK 이노베이션 사라고 한 이후에 안 밀립니다. 뭐 많이는 안 올라갔어요. 자, 현대차도 사라고 한 이후에 안 밀립니다. 저 지수 안 빠지겠네. 올라갈 것 같다. 맞았어요. 자 프로그램 매수도 받쳐주고 있습니다 베이시스 0.74포인트 올라가면서 프로그램 매수 2천억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호 Very good 해외선물 한번 볼까요 해외선물 양호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다우존스 해외선물 플러스 0.06 상승 자 나스닥 0.15 상승 20일 탄탄하게 받쳐놓고 올라가고 전고점 인근인데 적당하고 전일 양봉 크게 세우고 very good 걱정할 게 없네요 별로 싫어야 됩니다 환율 위로 안 올라가고 밑에서
박스권에서 놀고 있다. 양호. 현재까지 양호. 자, 프로그램 매수세. 어떤 종목이 많이 들어오는지. 어떤? 사투리. 매수세.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바이오메다, 셀트리온, SDI, SK텔레콤, 신라젠, 유플러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들어와 있어요. 현대차 들어와 있습니다. 자, 매도. 매도에 관심 있는 거 별로 없어요. 됐습니다. 양호. 프로그램이 2천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판 짜는 것 같아. 세판. 이해되십니까? 만기일 지났어. 선물 없이 만기일 지났어. 세판 짜자. 야, 우리나라 너무 안 갔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 전략팀에서. 야, 우리 포지션 지금 상방으로 땡겨버리면 손실 구간입니다. 그래? 그러면 며칠 동안은 묶어두자. 지금 수익 어떻게 돼? 옵션. 네, 옵션 지금 뭐 몇 프로 수익입니다. 선물은 선물 약간 거시기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때리 패가지고 그거 패고 나면 우리 단가 어떻게 돼? 약간 마이너스인데요. 알았어. 패고 난 다음에 시장 붙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사들어가지 뭐. 여기서 선물 옵션에서 적당히 챙기고 그거 천천히 사들어가자. 그럼 별 문제 없다. 이런 이야기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 소설이에요? 안 죽이고 뛰어올라요. 6천계약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기간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어요. 베리 굿입니다. 해외시장 문제없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까지 들어왔습니다. 굿! 사는 겁니다. 사라 그랬어요. 사. 사. 사라 그랬어. 대한항공 한번 볼게요. 아, 여기 위로 났네. 아, 팬님은 이제 뭐 일하러 가신 모양입니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 그래도 잘 하실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1%대 인근으로 지금 상승, 아, 나오고 있어요. 야, IT 강하다. 건설은행, 남북경협, 그러니까 건설 들어가 있죠. 건설은행, 이거 약간 약세고 다 가고 있어요 지금. 당연하겠지만 신세계, 야, 이거 끝내주네. 지우야, 너 바쁘지? 혹시 신세계 들어갔냐? 야, 이거 들어갔으면 대박이다. 이거 들어갔으면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거든 방송에서. 야, 신세계 조금 부담되긴 하지만 관심이 넣습니다 딱 넣었잖아요, 그죠? 신세계 옛날에 신나게 했거든. 본인이 신나게 매매했어요. 아, 이 방송 못 듣는다 했지. 양아, 채팅 한번 날려줘봐라. 지우 선수 혹시 신세계 들어갔음?
자, 아무 소리 안 들려요, 지금. 자, 계속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자, 대표 선수, 아, 대표 선수 지우는 지금 기업 갔어요. 기업 갔다는 것까지만 이야기하고 바빠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대표 선수 또 다른 탑이가 전원을 해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끊어먹고 재매수 여기서 들어갔답니다. 96,000원. 야, 죽이죠. 야, 왜 지지권이거든. 분봉은 깨진 듯 하죠. 여기 보면 일봉을 우선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또 끊었을 걸 조금. 안 쳐다봐요. 빠지네. 여기까지 보이잖아요. 4분의 1 끊고 있을 겁니다, 아마. 아,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간다 그랬어요. 자, 손절 안 하고 여기서 선물 매도 더 때리잖아요. 개인들이 지금 선물 4천 계약이에요. 작은 계약 아닙니다. 그래? 죽어. 위로 땡깁니다. 죽어. 보이십니까? 선물. 개인이 지금 매도 더 하고 있어요. 누가 받아주죠? 외국인이. 그래, 한번 던져봐라. 밑으로 간다고? 한번 죽여줄게. 위로 세게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야지. 우리 윗방향인데. 윗방향이면 사는 겁니다. 기간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가 걱정입니까?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확대되고 있어요. 줄어들 생각을 안 해요. 양대 시장 다 2천억 이상, 코스닥은 300억 이상, 그리고 환율, 발목 잡고 있던 환율 다시 내려가고 있고. 자, 너 프라브럼 걱정할 게 없어. 죄송합니다. 거기에다가 아침에 뉴스 보니까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못한 것 같은데. 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할 때 금리 인상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화답으로 한국은행 부총재 윤 누굽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윤 부총재가 너무 흘려져 가지고요. 부동산 상승하고 있는 거 좀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저금리 때문에 유동성 과잉 됐다는 점도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자율적으로 할 겁니다. 입대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현재까지는 문제없어요. 야, 우리도 금리 빨리 올려야 될 텐데요, 기회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하고 워딩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알아서 할 거니까 입들 대지 마시오, 아닙니까? 양호입니다, 양호. 금리가 지금 1.5% 아닙니까? 기준금리가. 은행에 넣어놓으면 돈 되겠습니까? 주식으로 몰린다고요. 그죠? 살만한 자리입니다, 이제. 살만한 자리예요. 20일, 60일을 장대 양봉을 띄웠는데 미리 못 들고 있으면 고점에서 좀 따라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이거 밑으로 처지기보다 위로 간다에 한번 걸어볼게요. 한 만계약으로 위로 땡긴다. 그 다음날 또 가요. 또 갑니다. 월요일날. 자, 아시아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시아권 중국 상해 마이너스 0.03, 니케이 플러스 0.88. 야, 니케이가 미쳤어요 요새. 대만 가권 플러스 0.77, 홍콩 항셍 플러스 0.86. 자, 노 프로블럼입니다. 노 프로블럼. 체크리스트 중에 전부 다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전적으로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아침에 시장 상황 판단할 때. 이해되시죠? 자, 시장 상황 업종별로 은행하고 일부 건설주 약간 약세고 거의 주도 업종은 다 불었습니다. 문제없어요. 삼성바이오 로직스 외국계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불었습니다. 불었어.
야, 외국계 매수세 잡히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일부터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돌파한다면 이것도 강하게 갈 수 있고, 이건 외국계 매도 약간 우위입니다. 쌈바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요. 한미약품 양호, HLB, 야, HLB 양호. 양호인데 따라가기 부담돼요. 따라가지 마세요. 그냥 부담됩니다. 신라젠 향양 선수가 들어가 적당하게 챙겨 먹고 나왔습니다. 야, 바이오가 주도주 맞아요. 바이오메드도 괜찮다 그랬어요. 자, 2차전지 아직 멀었고요. LG화학, SDI 다시 반등 나오고 있고, 이노베이션 들어갔어요. 모양 딱 나왔어요. 오늘 사마컨덴서 그만해요. 일진머터리얼 약간 처집니다. 관심에서 당분간 제외하세요. 밑을 좀 쳐줘야 됩니다. 여기를 안 깨야 돼. 안 깨야. 어저께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밑을 쳐지면 부담돼요. 좋은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채팅방에서 어떠냐, 좀 거시기하다, 박스권인데 좀 쉬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대박 사 이렇게 안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쉬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현대건설 남북 경영 볼게요. 현대건설, 와, 옆으로 횡보하면서 지금 쉬어가고 있어요. 따라가기엔 부담됩니다. 현대로템 모양 다 만들어 놨네요. 현대엘리베이 잘 가네요. 야, 유진기업 가다가 약간 눌렸어요. 좋은 사람들 들어가면 안됩니다. 눌림목 구간입니다. 여기서 밑으로 밀릴 수 있어요. 대아TI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스러운 자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부담. 두산박캡, 와, 잘 가네요. 이것도 뽑아놨는데, 야, 됐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봤습니다. 예, 개미님 반갑습니다. 공부해야 되거든요, 진짜로. 야, 내일 시험인데 공부하겠다고 휴가까지 내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방송을 안 해도 공부가 안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 너무 중요한 시점이고, 추세 확 돌려가지고 시작 스타트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야, 12시까지만 음성 방송을 하든지 꺼놓고 책 간간히 보면서 할 이야기 있을 때 잠깐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하기 힘드니까 음악 잔잔하게 틀어놓을게요. 7,000계약 느렸어요. 정보점입니다. 뚫을 것 같아요. 뚫을 것 같습니다.
현물 기가 내국인 다 사고 있고요. 자, 13억 마이너스 이거 문제도 아닙니다. 오른수 돌았으면 전부 다 양호한 쪽으로 다 모든 게 매치 다 됩니다. 콜도 43억 사고 있어요. 외국인이 신규 매수인지 차월물 넘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차월물 넘어온 거 위로 띄워야 되기 때문에 매도 콜 매도 때린 거 청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규 매수일 수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그건 솔직히 어쨌든 양호입니다. 양호 매도 때린 것보다 훨씬 나아요. 금요일날 양봉 나온날 거의 없다. 자, 그런게 다 경험 누적치입니다. 야, 바이오 초강세에요. 초강세 완전 주도주예요. 셔커블링 앤드 신규 매수세 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매도 잔량 이런 거 이야기도 하시던데 저 그런 거 안 봐요 솔직히. 오히려 생각에 흔들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 뉴스도 딱 중요한 거 빼고 잘 안 봐요. 왜? 생각이 막 흐트러져요 잘못하면. 학원 제 바로 뒤에 선생님.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지금 장이 안정적이니까 한 말씀 드리자면 그러한 경험치 중요합니다. 뭔가 제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저번에 이야기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부 캡처해가 전부 자료 다 만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첫 번째 이렇게 캡처합니다. 자, 외국인이 전일 자 며칠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패대기를 치면서 장을 묶어놨어. 그 다음날 선물을 7,000계약 이상 장 초반부터 엄청나게 선물 매수세가 들어오더니 상승해. 그때 상황은 다우존스 선물 플러스 0.05고 나스닥 선물 0.14고 그때 상황에 외국계 그러니까 아시아권은 플러스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상태 이렇게 캡처한다니까요. 쿠르가 3년 4년치 그때 3년 4년이니까 지금 한 10년치 갖고 있겠네. 10년치는 좀 오바고 그죠? 와, 그러니까 어떻게 틀리겠어요. 안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 진짜 확률 없거든요. 자, 전일 그렇게 양쪽으로 다 프리미엄 다 죽여가 조져놓고 그 다음날 급등시키게 이 몇 프로인지 압니까? 100%에요 100% 보이십니까? 100% 200% 수익 났어요 지금. 여기 할만한 자리거든요. 여기 302 왜? 월물 초기 때문에 두 칸 이외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예요. 200% 올랐습니다. 200% 여긴 바로 반토막 다 났고요. 이런 거 캡처 다 해놓습니다. 그때 기간 외국인의 누적 포지션은 이렇게. 외국인이 자꾸 상방 포지션도 많던데 제가 자꾸 그랬습니다. 야, 외국인이 웬만하면 하방 포지션이거든요. 왜? 현물을 사오기 때문에 해칭하기 위해서 하방을 많이 잡는다고. 이렇게 금융 투자처럼 개인은 하방입니다. 물론 뭐 첫날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선물 많이 때리고 있잖아요. 자꾸 이상하다 그랬어요. 야, 외국인이 상방으로 자꾸 잡고 있어요.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야, 가네요 결국은.
주가 매수분 3분의 2 챙기고 3분의 1만 대기. 셀트리온이 그렇다는 거죠. 당연하겠지. 셀트리온 아니고 안 하니까. 자, 그러면 챙겼던 거 29만원 오면 찔끔 또 한 3분의 1씩 슬 사보세요. 그리고 위에 올라간다 못 올라가면 또 적당히 끊으세요. 들어갔던 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만 들고 있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토해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챙겨 먹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더 올라가면 챙겨 먹었으니까 됐고 뭐, 그죠?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되죠, 그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시장 상황 괜찮아요. 자, 포트폴리오 확충하겠습니다. 현대차 못 산 분 있으면 사세요. 조금 더 SK이노베이션 적당히 사세요. 20일도 올라탔습니다. 삼성전자는 살아 소비 못하겠다 솔직히. 쌈바 이거 뚫으면 갑니다. 1% 지금 상승 중이에요. 야, 큰 거 실려 있어요 지금.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안 눌렀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녹화 방송 혹시 보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손가락 밑으로 꼽는 애들 많은데 내가 손가락 부사부지도 못하겠고 여러분들이 좋아요로 월등하게 커버를 시켜줘야 닥터케이크 힘이 납니다. 무료 방송입니다. 돈 10원 안 받아요. 그 대신에 그렇게 힘을 주셔야 수익이 만약 났다 뭐 사가지고 수익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주면 더 좋겠죠. 안 고마우면 그냥 수익 났습니다까지 해주면 좋겠고요. 광고 넣을 때 스킵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스킵하면 저한테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7천 계약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 밑으로 안 죽는다 성공입니다. 밑으로 안 죽는다 위로 간다 성공이에요. 선물 매수한다 그랬어요. 저는 일단 성공이에요. 자, 여기서 약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 보이나 그러면 선물 매도 더 들어오거든요. 선물 매도 더 들어올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그거 죽이려고 위로까지 더 땡기면 한 만 계약식으로 막 위로 땡기면 만 계약 12,000 계약 넣으면 베리 굿입니다. 그리고 현물도 막 외국인 3,000억 사고 기관도 2,000억씩 사고 게임 끝입니다. 그러면 내일 월요일날 더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뒷차를 안 탔습니다. 선제적으로 미리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지금 방송 듣는 분, 제 몇 분 금액만 합계를 해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일일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한다고 이 종목이 움직일까요? 아닙니다. 시총 상이에요. 잘못하면 저 잡혀가요. 잘못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시세 왜곡으로 잡혀가요. 잘못하면. 그래서 대형 우량주마입니다. 아, 제가 이야기했다고 이게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저 잡혀가요. 안 하는 겁니다. 잡혀갔던 애들 있죠. 먼저 선침해 놓고 사 해가 챙겨 먹고 사게 만드는 사람들 꼭대기에서 물리게 하고 그럼 깜빡 갑니다. 저는 참고로만 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은 참고로만 하십시오. 전 책임 못 지고 아무 책임 없어요. 분명히 방송에 고지해 놨습니다. 리딩 방송 아니고 참고로만 해라고. 왜 살아 아는데 저하고 계약돼 있는 채팅방 그 계약이 돈 받는 계약 아닙니다. 채팅방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참고로 하시는 겁니다. 타봐. 나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다. 큰일 났다 야. 내일인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유, 자, 볼륨 좀 체크하겠습니다.
자, 체크. 적당하네요. 됐습니다. 야. 공부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진짜 중요하다, 양아. 많은 게 걸려 있다, 지금. 내 명예와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과 많은 게 너무 걸려 있어. 책은 일단 편다. 아, 참. 야, 쌈바야. 흔들흔들 하지 말, 좀 가자. 아, 진짜 애미긴다, 진짜. 점심 챙겨줄 사람도 없고요. 아휴, 밥도 안 넘어갈 것 같아, 솔직히. 지금 닥터K가 1년 반 이상 동안, 아, 제가 작년 2월 18일 날 방송 처음 했으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죽어도 잊을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그 까먹고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절대 못 잊어요. 제가 방송한 첫날을. 그러면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자, 1년 7개월 거의 됐습니다, 이제. 그죠? 여기서 쌈바가 10% 정도 찍어줘야 제가 뿌듯할 것 같아요. 잠 못 자가면서 밥 먹을 때도 핸드폰 펴놓고 있으면서 잡소리 하는 애들 태클 받아가면서 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르몽님 오셨네. 여기 장난 아니에요. 지금 계신 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자금들 하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저 목욕 딱 하고 합니다. 오늘 집에 있는다고 목욕 안 했을 것 같아요. 목욕 딱 했어요. 아침에 기도 딱 합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종교적인 색채 아닙니다. 아침에 맨 먼저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딱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한 구절이라도 읽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야기 먼저 했겠지만 능력 달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아멘.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매도 들어간 애들 있잖아요. 저도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메커니즘이 나오는지 비교적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왜? 제가 실전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뭐 1, 2억까지 안 했어요. 선물 옵션 매덕씩 때립니다. 선물 말고 옵션에다 매덕을 때려요. 미친놈이죠. 아시겠습니까? 여기 주로 데이트레이딩입니다. 홀딩 못해요. 그 다음날 오버나잇 못한다고요. 왜? 변동성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옵션 무조건 까지기 때문에 그냥 그날 던집니다. 거의 진짜로 확신 있는 날 빼고 던졌죠? 붕 떠서 시작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왜? 매수 따라가려고 1점 몇 프로 떴는데 여기 몇 프로입니까? 1.2% 떴어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부담돼서. 그죠? 근데 진짜 잘하는 애는 이거 밑에 한 여정도 깨질 것 각오하고 딱 선물 매수로 따라갑니다. 그게 진짜 프로고 그거 진짜 힘들어요. 솔직히 그럼 못 들어가 하고 있습니다. 야 잘가네 하다가 여기서 비실비실 되잖아요. 야 이거 매수하긴 더 올라가 더 매수는 안되겠고 야 근데 포지션 보면 외국인들 아 매수는 들어오는데 하면서 진짜 그래도 좀 할 줄 아는 애들은 야 이거 참 들어가기도 애매한데 어떡할까 하다가 이거 딱 깨거든요. 야 이격이 커요. 이격이 크면 어떻게 된다? 이평선 이격을 좁히러 갑니다. 그래 이거 20일 깼네. 짧게 단타 한번 해보자. 풋 들어가고 선물 매도 들어간다고요. 그럼 밑으로 원래대로 외국인이 이걸 조종으로 보낼 것 같으면 밑으로 푹 뺀다고요. 음봉을 막 크게 세우면서 두두두두두 들어오면서 밑으로 축 쳐져요. 그럼 그게 진자가 맞아요. 조종받는 게. 그런데 외국 애들이 지금 밑으로 보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위로 보내야 됩니다. 거기다 자꾸 선물 매도 들어오고 있죠. 여기 매도 더 때립니다. 물려있던 애들 이런데 들어갔던 애들은 추가도 들어가고 그죠? 그러니 밑으로 안 밀리고 땡겨버린다고요. 자 일단 거기까지 소설을 맞았습니다. 현물도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쌍끌이로 그냥 파냐? 받아줄게. 받아주고 있어 지금. 풋옵션 들어오냐? 들어오면 안간다잉. 던지니까 빠지잖아 그죠? 다시 사니까 다시 올라가요. 이거 여러분들 익혀놓으시면 시장 흐름에 상당한 도움 됩니다. 파악하는데 틀립니까? 맞아요. 제가 13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주식 생초 탈출 팁 10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 우리나라의 지수의 거의 98%를 좌지우지한다. 그리고 주식 생초 탈출 팁 11 콜옵션 개인이 사면 지수 올라가지 않는다. 개인이 파네요. 올라갔어요. 맞죠? 풋옵션 개인이 사면 주가 안 빠진다. 올라간다. 맞잖아. 전부 다 맞아요. 전부 다. 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료로 드렸어요. 여러분들. 대차 없는 분들 적당히 사 들어가세요. 적당히 자 셀트리온 분봉 30분봉상 보면 처지다가 들어올리면서 30분봉상에서 20일 돌파했고요. 이거 안 깨야 돼요. 이거 29만 2천원 안 깨면 더 잘 갈 수 있어요. 깨면 29만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일본 스트레이트 지금 4일째 올라오고 있어요. 어느 상황만 딱 마무리하면 됩니다. 어느 상황 여기 이렇게 딱 마무리하면 됩니다.
더 욕심 없어요. 요렇게만 마무리하면 된다고요. 요렇게만. 왜? 신나게 올랐는데 도찌거든 거의. 아, 도찌라기엔 좀 그런데 아래 윗꼬리 달리면서 딱 중간이거든요. 그러면 밑으로 쳐질 수도 있지만 양호예요. 양호. 이거 올라온 거 전체를 생각해 볼 때 절반 올라면 여긴데 28만 4천원 와도 양호라고 생각하는데 전일의 양봉도 감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서면 베리굿입니다. 그 다음에 또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앞전 상황에 대한 봉에 대한 캔들에 대한 분석이 콤비네이션이 돼주면 분석력은 더 높아집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콤비네이션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서번트님이 닥터K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가지고 주구장창 안 들고 가고 적당히 끊었다 했고, 자, 그러면 시나리오 1이 밑으로 쳐지면 아까 끊었던 거 다시 살짝 들어가는 거, 시나리오 2 돌파잖아요. 또 들어가 팔아먹는 거. 여기 돌파잖아. 살짝 들어가가지고 또 여기서 밀리는 것도 또 끊어먹어. 또 끊어먹어. 그죠? 메릴린치 애들 이야기 들었죠? 0.5%도 끊어먹고 나옵니다. 올라타면 여기 위에서 밀리면 적당히 끊어먹고 다시 눌려주고 다시 갈 때 또 사주고 팔았던 거 세게 치고 하면 홀딩. 그렇게 하면 잘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했더니 배가 살짝 고프긴 하네. 고점 부위에서 살짝 쉬어가고 있습니다. 12시 구간 살짝 쉬어가고 있네요. 자, 한 1시 구간에 위로 빵 띄운다. 여기까지 인정하면 돼요. 20일 깨진다고 너무 쫄 필요 없다. 2312 여기 라인, 그리고 그 밑에 라인 여기만 지켜주면 별 문제 없어요. 여기 라인만 지키면 문제 없다. 30분 봉 체크할게요. 월선도 안 깼어요. 그냥 끝내주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고 있다고요. 가는데 하고 손 빨고 있다고요. 진짜입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던 선물 포지션 내지는 옵션 포지션 옵션 트레이더들은 하고 있다고요. 부담돼가지고. 그럼 적당히 있다가 기습적으로 막판에 쑥 더 땡겨주면 베리굿입니다. 8200계약입니다 외국인 선물 8200계약이에요 만계약 이상도 보인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12000계약? 12000계약? 야, 대박입니다. 그래 들어오면 세 판 짜는 것 같습니다. 꺾을 줄 모릅니다. 외국인 기관 선물, 외국인 기관 현물 매수세 꺾을 줄 모릅니다. 꼬리도 안 달라고 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 당일 최고점 근처입니까? 쭉 당기면 베리 굿입니다. 베리 굿. 베리 베리 굿. 그게 블락비 노래입니까? 베리 베리 굿. 하춘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만 체크하세요. 이거만. 콜 더 늘어나고 있어요. 외국인 콜 44억 사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최고의 베리굿입니다. 최고의 베리굿. 자, 선물 8000계약 이거 유지한지 여부, 더 올라간지 여부, 더 올라가면 짧게 짧게 대응할 필요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더 갈 수 있을 보이거든요. 거의 여기가 저항대를 넘는 첫 양봉이 이만큼 양봉 선 거예요. 갭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입니다.
셀트리온 또 마이너스 움직이네. 아,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비리비리비리 하고 있어요, 진짜. 좀 치워야 되나. 모양 거의 다 만들었어요. 양아, 몇 개 더 살 수 있냐? 지금 아니다. 세 개 남았냐? 자, 미리 이야기해 놓을게. 세 개 남았으면 너 단가 정도 47만원 혹시나 오면 양봉 쓰면, 알지? 두 개. 쫄지 마라. 울어서지. 찔끔. 자, 한 번 더 끊고 오늘은 그냥 풀로 가볼랍니다. 자, 보초 모드로만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적당히 할 만큼 했고 그냥 잠깐 쳐다보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말 많이 없더라도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구독 안 하시고 지금 혹시 보고 계신다. 닥터K 무료 방송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리라고 확신이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광고 넣을 때 스킵하지 말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실시간 채팅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으로 닥터K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한번 끊고 갑니다. I'm Dr.K야.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